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장 마감 전략.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가요? 코스닥이 보합권 수준으로 좀 내려왔네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대형주들이 좀 굉장히 또 그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유하자면은 롤러코스터를 지난주부터 좀 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 대형주에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다른 섹터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IT 플랫폼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이 7월 중순부터 외인들이 계속해서 주워 담았던 그 섹터들이 바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7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끌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와 그리고 IT 플랫폼, 요 기업들의 공통점은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인공지능 섹터 때문에 이 챗GPT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키워드와 뭔가 공통점이 좀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2차전지 소재주들 이제 어제까지 강세 보이고 오늘 아침까지 빨간불이었으나 오늘 막판까지 음봉 확대시키면서 네, 우리 전강 후약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상황 체크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 좀 집중해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종가에서 공략주로 좀 관심주 설정해드릴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던 LS 전선 아시아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LS 그룹주들이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된 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LS 그룹주들 중에서 LS 전선 아시아 종목을 화요일 종가에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다음날, 우리 지난주 수요일 20%가 넘게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종가를 상한가로 이제 종가를 이제 마무리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광풍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세 이탈이다. 혹은 숏퀴즈로 인한 뭐 신고가 돌파다. 이런 흐름보다는 이제 고점에서 쌍고점 그리고 삼중천정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큰 변동을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광풍과 이 공매도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분들 간의 전투가 저는 당분간에는 가장 핫 이슈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LS 전선 아시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7,000원 정도를 우리 손절 잡고요. 8,100원 밑으로 대공략 기회 다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2차 전지 광풍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사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전선 아시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도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